보물섬에서 지도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상어가 가득한 무인도에서 탈출해야 하죠. 레프트 2 지금 시작합니다. 이대로는 안 돼. 무슨 방법이라도 필요해. 우리가 좀 맛있게 생겼나봐. 살이 오르긴 했지. 그냥 네가 살찐 거 아니냐 그건? 내가 요즘 잘 챙겨 먹긴 했지. 오야, 와라님 뜯어먹기 직전이네. 나 엉덩이 물릴 뻔했어. 으야. 야, 큰일 났다. 상어가 땅 위로 올라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니, 상어가 너무 많아. 누가 좀 도와줘. 도와줘. 어떻게 챙겨 다. SOS SOS 살려줘. 살려줘. 나 낚시한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살려줘! 오라? 뭐야? 사람이잖아! 어? 사람? 저기 봐! 사람이다! 레이디들, 나 세턴이 그대를 구하러 가겠어! 조금만 기다리시오! 상어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저 바보네. 뭐야, 왕자님 아니었어? 살려줘! 아, 나 벤츠인 줄 알았는데 똥 차였네 진짜. 뭐해! 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상어옥으로 저렇게 잘 끌어주면 우리야 땡큐지. 야 지금이다. 이 틈에 상어 정리해. 정리해. 레이디들 살려줘. 오. 여기도 여기도. 야 여기 진짜 많네. 아 미안해요. 됐다 됐다 됐다. 야 됐다. 아니야 오지 말고 그냥 가. 오지 말고 그냥 가. 그렇지 오지 말고 그냥 가. 아, 그냥 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냥 와. 아, 무슨 뭐해? 뭐야? 아, 우리보다 약해. 영 쓸모가 없구만. 뭐 등장할 땐 멋지게 등장하더니 이게 뭐야? 당신들 같은 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우. 죽일까? 죽이는 게 낫지 않을까? 마침 무인도에 먹을 것도 없는데 고양이 고기 한번 뜯어봐 그냥. 아니요. 저 병 걸렸어요. 엉덩이 봐, 엉덩이. 엉덩이가 왜? 병 걸렸어요. 털도 빠져요. 빠졌어. 뭐 원숭이 엉덩이야 뭐야 이거. 원숭이 아니.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자면은 상어섬에서 상어를 무찔렀더니 똥차가 왔다. 아, 벤츠가 왔다. 입이 하나 진짜. 늘었다. 아, 야 이거 어떡하냐. 나 감당 안 해. 못 해. 그러니까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왜 여기 있었어? 때는 1972년. 오. 뭔가 그럴싸한데? 제가 LA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오! 오! LA? 그때 저는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었죠. LA에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그니까! 너 애드립 떨어졌지? 맞습니다! 아 뭐해! 아나 진짜... 아 좋아 그러면은 일단은 바다에서 항해하는 쓰레기를 건졌다는 셈 치고 약간 색깔도 비닐봉지인데 이봐! 쓰레기 건졌다! 그래 비닐봉지라고 생각하고 우리 뭐 바다에서 쓰레기 건지는 게 일상인 사람들이잖아? 맞지? 쓰레기 하나 더 건졌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상어도 물리쳤겠다. 아까 상자에서 얻은 보물지도 따라가볼까? 오 가보자 가보자. 반짝반짝 보물. 아니 그 보물 진호는 뭐야 알고 있는 거야? 보물이 있을 것 같은데. 죽여 죽여. 아 미안해. 죽여. 아오 진짜 쓸모가 없구만. 아 근데 아무튼간에 요쪽 방향으로 가면은 보물이 나온다고 하니까 요쪽으로 한번 가보자. 좋아. 어? 뭐야 너. 가자 오빠 달려. 오빠 이러고 있네. 오빠 달려. 자 그러면은 새로운 보물을 찾아서 출발! 출발! 같이 가요! 근데 이쪽 방향으로 가면 있다고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잘 봐봐. 바다가 진짜 깊다. 그니까 어? 잠깐만 요 아래 뭐가 있다? 어디? 어? 드디어 보물지도 속 위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최악의 함정 기뢰가 바닥에 깔려있었죠. 지금부터는 이 함정을 피해서 보물을 찾아야 합니다. 이거 봐봐. 바다 안에서 아니야? 뽀글뽀글 올라와. 우와. 이거 뭐야? 바다 풍선? 성경. 오 뭐야 그래. 아! 야 바다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오. 아! 야 죽는 시골 뭐야 다음에 그거. 내가 뭔 일을 당한 것이야? 뭐가 무슨? 우와 내가 뭐야? 야. 내려가 보자. 야 이거 그거네. 뭐? 바닷속에 폭탄이 숨겨져 있어! 뽀고 아니야 이거? 가디온이나? 아무리 봐도 성겐디? 군침 도는디? 성게라니 먹을 새 먹으면은 터져 죽는다고. 아 숨찬다 숨찬다! 그래 벙했었구나. 그 아까 우리 보물상자에 수중호흡 포션 있었는데 갖고 온 사람 저요!
나도 줘. 여기 그거 먹고 들어가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도상의 위치도 이 근처에서 보물이 잠들어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수종원 물약을 먹고 보물 지도를 찾아보자. 좋았어. 야. 자, 가보자고. 가자. 바다로, 바다로 가까이요. 야, 이거 대박이다. 진짜 많다, 진짜 많아. 조심해, 다음엔 바로 터져 죽을지도 몰라. 이야, 이거 바닷속에 폭탄이 숨겨져 있다니. 잘못 다음에 터지는 거 아니야 이거? 내 머리. 아! 누구야? 야, 여기 진짜 닿으면 죽는구나. 조심해야 돼. 바닥에 상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거든. 잘 봐야 돼. 어, 버려진 잠수함 발견. 버려진 잠수함이 있어? 여기. 바닷속에 잠수함이 있다고? 오! 오, 진짜네. 와! 오! 아이고. 누가 죽었다. 잠깐만. 이거 탈 수 있는 건가? 어? 한번 타봐. 어, 해봐. 어? 야, 잠깐만. 이거 잠수함 뭐한테 공격 받았나 본데? 어? 어? 어, 여기 상어 이빨 자국도 있는데요? 어디? 여기. 어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어, 그러네. 뭐야? 어? 어? 그러면은 이 잠수함 못 쓰는 건가? 못 쓰지 않을까? 근데 이거 쓰는 것도 좀 무서워. 이거 타고 있던 사람은 어디 간 건데? 그러니까. 그러게. 여기 사람 죽은 장소겠네. 야, 그래! 도대체 이 잠수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야? 뭔가 불안한 장소 같으니까 빨리 상자 찾아가 도망가자. 좋아야겠죠. 어? 정답입니다. 상자! 어디? 여기! 어? 상자 안에 보물지도랑 다이아몬드가 엄청 들어있어! 우와, 나도 볼래! 또 다른 보물지도? 오! 뭐야, 지도가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 밖에 나가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올라가야겠네. 야, 근데 얘들아, 이게 무슨 소리냐? 어? 왜? 응? 어? 야, 상어다! 이 녀석도 언제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올라가! 올라가! 어! 야, 나 죽기 직전이야, 진짜로! 얘들아, 살아있니? 올라왔어! 그래, 빨리 도망가자! 아, 상어가 왜 이렇게 많이 와? 얘들아, 미안하다! 보물지도는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아니, 상어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살려줘! 집으로 가자! 이것도 보실래요?